이거 직접 수리하시려다가 액정 깨지면 답 없습니다. 수리하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히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냐?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은 모니터 수리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법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가 나갔어요. 저희가 사전에 다 점검을 해 놓았고 요 이제 오픈 프레임이죠. 옆에 이제 프레임 자체가 없어요. 뭐 스탠드라든지 이런 없는 사업장이나 뭐 게임장에서 쓰는 모니터입니다. 수리가 좀 많이 들어오고 1차적으로 모니터 수리하는 영상에 대한 댓글에서 이렇게까지 수리해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1차적으로 보드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뭐 AD보드나 뭐 립스보드 쪽, 그러니까 뭐 전원부나 아니면 뭐 영상 변환 보드 쪽에서 어떻게 뭐가 문제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하고 만약에 요게 불량이 맞는지 아닌지까지 확인하시면 뭐 납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면 보드 이름만 검색을 하면 인터넷에서 대부분 그 보드를 팔기 때문에 간단한 콘덴서 정도는 가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칩셋이 나갔다거나 그런 게 뭐 칩셋이나 뭐 육안으로 파악할 수가 없고 장비를 찍어보지 않는 이상은 어떤 소자가 불량인지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저렴하게 수리할 거면 그냥 보드만 사가지고 갈면 돼요. 한 2만원, 3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조심히 자기가 열어보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그거는 알려드릴 거고, 원래는 이제 그 이렇게 수리를 하나를 다 마무리했어요. 마무리 두 개가 불량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나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것도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이나 아니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라이트가 나갔는데 백라이트가 나간 거를 이제 LED 바, 그러니까 백라이트 바를 통째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두기나 디핑기를 통해 가지고 디핑기 말고 하부히터라고 해야죠? 하부히터로 LED 전구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두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방법하고 복구하는 방법 그리고 점검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1차적으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일단은 테스터기가 있어야 돼요. 부품 소자 불량인지 뭔지 찍어보려면 일단 테스터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드릴이 있어야 됩니다. 드릴 아니면 드라이버, 드릴 또는 드라이버, 그리고 백라이트 쪽을 수리할 거니까 기판을 판때기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얇은 이런 드라이버, 엄청 얇은 거 있죠? 이런 게 필요하고 수리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32인치나 40인치 같은 경우는 뒤에 백라이트로 붙어 있고 안 그러면 이제 하단 쪽에 한 20인치 정도 되는 거는 하단 쪽에 백라이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하부에서 올려갖고 영상을 띄우는 방식으로 빛을 비춰주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백라이트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LED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 있으면 좋고요. 전원을 안 꽂아놨네. 이런 파워 서플라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한 5만원 정도면 백라이트 테스터기라고 있어요. 그게 좀 비싸다 싶으면 똑같은 제품 알리에서 한 12,000원에 팝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좋고 인두기나 열풍기 같은 경우는 떼는 건 되는데 붙일 때 다시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열풍기는 굳이 좀 안 쓰시는 게 좋고 인두기나 이제 하부히터 같은 경우 한 300도로 올려가지고 바를 녹여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디핑기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분해하고 기판을 수리하는 기판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충분한 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작업 공간은 필수죠. 다 철판때기고 이러니까 장갑은 꼭 끼세요. 장갑은 꼭 끼셔야 되고 뭐 전기를 한번 꽂아보셨다고 하시면 뭐 콘덴서 쪽에 방전이 안 된 상태면 만지면 합니다. 아파요. 벙벙하고 플라스틱 부분은 조심히,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 오픈 프레임이라 가지고 바로 프레임이 있잖아요.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조심하게 뒤에서 벗기고 나사 풀고 뭐 헤라면 일본어니까 좀 안 되고 헤라 말고 뭐가 있을까? 헤라 말고 그 스트리퍼? 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리퍼로 딱 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어보면 케이블 안 끊어지게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적으로 이게 AD보드 쪽으로 이게 지금 AD보드에서 지금 요 티콘보드인가? 이 영상 변환보드 쪽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20V를 받기 때문에 파워보드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220V를 지가 받아갖고 바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이 파워보드가 있어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댑터로 돼 있죠. 어댑터만 갈면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점검을 했고 백라이트 불량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판을 열어서 점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워보드
에서 많이 나가요. 요게 이제 트랜스, 이제 변압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콘덴서, 작은 트랜스, 뭐 다이오드나 뭐 저항, 그리고 뭐 쇼트키 다이오드도 있고, 뭐 코일 같은 거는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검해야 될 거는 집에서 그냥 뭐 어려운 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콘덴서 같은 경우 증상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콘덴서가 많이 나갑니다. 육안적으로 이제 아래쪽을 보셔가지고 아래쪽을 보서 뭐 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위에가 부풀어 있는지 대부분 용량 저하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티 없이 불량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뭐 멀티미터로는 안 되고 테스터기 중에 이제 이런 콘덴서를 측정할 수 있는 좀 좋은 그 테스터기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 한 15,000원 정도 하면 이 다이오드 값이나 저항값, 콘덴서 용량 이런 게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 쓰시는 게 가장 좋고 콘덴서 같은 경우는 용량 체크할 때 떼서 봐야 돼요. 떼서 이게 뭐 병렬이나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제대로 용량이 안 나옵니다. 퓨즈는 거짓 안 나가요. 퓨즈는 거짓 안 나가고 콘덴서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 콘덴서가 문제가 없으면 보드를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보드마다 어디 부품이 잘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뭐 이런 증상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답을 알려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육안적으로 이렇게 사진 딱 찍어 보내놓고 이거 뭐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면 전문가도 몰라요. 자도 다 찍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콘덴서의 특성이나 아니면 뭐 이 저항값이라든지 뭐 있는 법을 알고 아 이게 용량 저하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아 이게 여기서 쇼트가 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점검하실 때 테스터기로 전압만 딱딱 찍어 보시고 여기 파워에서 전원이 안 나온다 하시면 그냥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보면 대부분 PCB에 모델명이 있습니다. 모델명 검색하면 그냥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도 모델명을 말씀드리면 모델명 같은 경우 LGP37-11P입니다. LG 요 모델 같은 경우 에서 제가 네이버에 요 모델명 검색하면 띡 나올 거예요. 여기 옆에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사갖고 그냥 가시면 돼요. 애쓰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되고 그리고 대부분 요 AD보드 쪽에도 대부분 용량 저하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쇽 스위치 버튼에서도 쇼트가 나거나 이러면 또 전원이 안 켜지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를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돼요. 파워에서 전압이 들어오는 게 전압이 들어와서 이쪽 LED 쪽에서 전압 공급하는 건데 이 보드가 LED가 대부분 뭐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나가면 애가 이제 전압값이 일정하지가 않거나 전압이 한번 딱 모니터가 처음 딱 켜지면 한 80볼트나 70몇 볼트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점차 낮춰가지고 자기가 세팅한 값이 있는데 그게 안 맞으면 그냥 꺼버립니다. 그냥 꺼버려요. 어디 쇼트가 나면 바로 꺼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콘덴서 되게 잘 나갑니다. 콘덴서 35볼트에 330 마이크로페럿짜리도 잘 나가고 뭐 이런 영상 변환보드라고 하죠. 영상 변환보드도 콘덴서 잘 나갑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뭐 소켓이 나가거나 칩셋이 나간 거면 육안으로 나간 것만 교체하시면 대부분 다 복구가 되시고 교체했는데 안 되면 그냥 바꾸세요. 통째로 보드만. 모니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보드만 갈면 충분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파워보드 같은 경우는 요 모델명대로 검색하면 나오고 마스터보드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치면 그걸로 그냥 교체하시면 됩니다. 백라이트가 불량인 증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처음에 부팅이 돼요. 그럼 파란불 나오죠. 파란불 나왔을 때 백라이트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파란불이 나와도 백라이트 자체가 없어요. 안 켜지죠. 원래 여기 전압이 딱 공급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백라이트 쪽에 쇼트가 나가지고 바로 전원이 차단되는 것 같은데 이때 테스터기가 필요합니다. 테스터기하고 DC로 한 200볼트까지 해놓고 DC로 맞춰주시면 돼요. 쇼트 안 나시기 조심하시고 지금 스탠바이 전압이 24볼트예요. 24볼트가 스탠바이 전압이라 가지고 보면 껐을 때는 0볼트 나오죠. 당연히 올렸을 때 81볼트까지 올라갔다가 쭉쭉쭉 떨어지죠. 왜냐면 지가 이제 테스트를 백라이트를 켜보고 오케이 이렇게 장치 세팅값이 있는데 이 세팅값을 못 통과를 한 거예요. 스탠바이로 24V를 계속 보내고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원을 키면 파란색 올라오면 전원을 한번 공급을 해요. 백라이트 쪽에 쭉 한번 올려봐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통과, 그러니까 세팅값을 통과 못하니까 바로 죽는 겁니다. 80V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스탠바이 들어갔다가 이 영상을 꽂아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딱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이 딱 들어올 때 백라이트도 같이 터져야 돼요. 영상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파란불이다. 근데 화면이 안 나온다면 백라이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상 보드에서 영상이 들어오는 신호를 입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LED까지 영상을 띄우는데 뒤에서 백라이트로 비춰줘야지, 빛을 비춰줘야지 그 영상이 보여요. 모니터 원리가 그렇습니다. 액정에서 영상을 이렇게 출력을 해도 백라이트에서 빛을 안 띄워주면 영상이 안 나와요. 껐다 켰는데 파란불이 나온다, 화면이 안 나온다 하면 보드 쪽 콘덴서가 나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백라이트가 많이 나갑니다. 오래 쓰셨다고 하면 용량 저하로 인해 가지고 제 전압을 제대로 못 잡아주니까 세팅값을 통과를 못해서 똑같이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백라이트 테스터기나 아니면 떼셔가지고 거즘 전구당 한 3V 하거든요. 3V 곱하기 한 7열 정도 되면 37에 21, 21V로 딱 찍어보면 LED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게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LED를 보시거나 아니면 백라이트 테스터기로 딱 찍어보면 LED가 다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다 불이 키우게끔 돼 있는데 찍어보고 하면 근데 그게 없다고 하시면 저는 파워 서플라이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평평한 공간에서 지금 바로 모니터 작업할게요. 액정이 파손되면 고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케이블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데가 안 끊어지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나사는 다 풀어주시면 돼요. 이 철판떼기를 떼면 액정 보호, 여기 액정이에요. 그리고 액정을 보호하기 위한 유리, 이것도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히 다른 곳에 놔두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액정하고 이제 백라이트 쪽하고 분리를 시켜 줘야 됩니다. 액정은 바닥에 깔아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바닥에 이물질이 있으면 액정 그냥 뻥깡 하고 부러집니다. 그러면 버리시면 돼요. 이거 직접 수리하시려다가 액정 깨지면 답 없습니다. 수리하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히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공간에서 마음 충분히 여유 가지시고 천천히 뭐 영상을 보시던지 아니면 천천히 뭐 설명서 보시고 따라 하셔도 돼요. 어설픈 이게 뭐 영상 대충 찍찍찍찍 보고 쉽네,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조립이나 PC 조립이나 그래가지고 작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독을 하세요. 몇 번 이거 보시고 머리에 체계가 잡히셔도 한 번 더 보세요. 대부분 이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되돌려보면 이때 이랬구나, 저때 이랬구나, 좀 더 볼 걸, 늦어요. 항상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죠. 수리나 이런 거 하신다고 하시면 항상 좀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 정독하세요. 답 없습니다. 깨지면 부서지고. 그래서 패널을 잡고 있는 철판떼기를 떼줍니다. 여기까지 떼셨으면 액정이 있어요. 액정을 조심히, 액정만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얇아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엄청 얇고 막 흔들흔들해요. 떡각하면 깨집니다. 이것도 조심히 다른 곳에 놔두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액정 만지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부분 보이죠? 이제 초록색 보드하고 필름으로 붙어있는 부분, 답은 없는 건 아니고 작업을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될 작업이 늘어나는 거죠. 반사판하고 이 뒷판하고 또 분해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플라스틱을 제거해 줄게요. 빠르게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떼면 반사판이라든지 뭐 필름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손상 안 되니까 크게 상관없고 떼어주면 백라이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점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자리를 옮겨봤고요. 요게 하나당 3V라고 보시면 돼요. 3.5V에서 3V 정도 되니까 이게 지금 직렬로 연결이 돼 있어요. 플러스가 여기 들어오고 마이너스 1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누가 한번 수리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요쪽을 열어줍니다. 왜
이쪽 보시면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피복이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한번 댄 흔적이 있습니다. 손을. 이제 대부분 LED가 한두 개가 나가면 다른 것도 곧 나가요. 왜냐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 거짐 거기서 거깁니다. LED를 갈라면 다 전체 다 가시는 게 좋고, 고장난 거 하나만 갈면 되겠지 하고 하신 분들 좀 쓰다 보면 또 똑같이 나가요. 파워 서플라이에 한 21V 정도 매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기 A1 같은 경우 이쪽에 보시면 A1바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백라이트를 보시면 여기에 모델명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백라이트 나오거든요. 이걸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더 저렴하게 파니까 알리 같은 데에서 구하셔도 돼요. 규격은 A1, A2, A1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차이가 뭐냐면 A2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 바가 8개예요. 요것만 A2 같은 경우 8개인데 A1하고 뭐 B1하고 요 차이가 있어요. B1 이렇게 있죠. 보면 딱 맞춰보면 홀 입구가 달라요. 요것만 립바 같은 걸로 제껴버리시고 끼우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A2 같은 경우는 8열짜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V로 해가지고 이쪽에 전압을 한번 인가를 시키면 불량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요 같은 경우는 LED가 7개 다 들어오죠. 요 같은 경우는 어디서 쇼트가 나는지 아예 안 들어오네요. A2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것도 안 들어오네요. 어디가 나갔네요. 이것도 백라이트 LED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테스터기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LED 하나하나, 전구 하나하나 불량 여부 파악하는 거는 테스터기가 왔다예요. 도통으로 돌려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딱 찍어보면 고장난 거는 쇼트 소리 나고 되는 거는 불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테스트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A2 쪽이 첫 번째 단이 어디 나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기 떼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ED만 따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개당 한 200원씩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구매하시기에는 좀 어렵기, 개인이 구매하시면 100개 단위로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두세 개, 일곱 개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100개 단위로 구매를 하지 마시고 그냥 백라이트 모델번호 치고 백라이트만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이게 백라이트가 규격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붙이면 쇼트 검사하시고 테스터기 도통 이거 삑삑삑삑이로 돌려놓으시고 접점이 안 좋나? 돌려놓으시고 극성 넣어보면 이렇게 LED가 안 보이나?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짝 들어와요. 요거 보고 불량 여부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떼서 찍어 보실 때는 36123456783824 24V로 전압 올려주고 한쪽은 24V죠. 그러면 LED가 다 잘 들어옵니다. 보여드리면 한 첫 번째 단이 쇼트였던 것 같아요. 다시 24V 찍어서 보여드리면 LED 다 잘 들어오죠. 왜냐면 첫 번째 단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첫 번째 단 나오고 뭐 두 개 뭐 이 빠진 데가 한두 개씩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LED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하부 히터도 이렇게 큰 거 말고 보시면 이 LED 바 교체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하부 히터 이렇게 큰 거 말고 LED 바 갈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있어요. 그쪽에다가 이제 한 300도 맞춰놓고 200도 정도 맞춰놓으면 나비 녹겠죠. 나비 녹으면 LED만 싹 붙여놓으면 돼요. 지금 요 LED 바 같은 경우는 총체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뭐 LED를 개당 하나씩 교체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새 거를 교체하는 게 가장 좋지만 또 다른 거하고 수명을 비교해가지고 여기 지금 떼놓은 중고 있어요. 이 중고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트가 두 개 정도 나갔습니다. 첫째 단하고 네 번째 단이 나갔죠. 요거 두 개만 교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교체를 하도록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나갔죠. 그래서 LED 바 떼는 방법 같은 경우는 끝에 테이프 같은 걸로 붙어있거든요. 끝에 하고 떼면 끝입니다. LED 바는 이렇게 떼시면 돼요. 끝에 들어서 힘으로 따르륵 하면 따르륵 하고 따르륵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LED 두 개 교체해서 마무리 작업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랑 요거죠.
오케이. 접점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띠용.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LED가 이렇게 있어요. 찍어 눌러줍니다.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찍어 눌러서 지지다 보면 긁어내도 됩니다. 위에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안에 이제 그 붙어있는 쪽을 좀 더 열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긁어내면 플라스틱이 다 긁어졌으면 열로 안에 붙어있는 거를 날려주면 됩니다. 방금 이 철판때기 여기 LED에 붙어있는 극성에 있는 그 패턴이죠. LED에 있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조금 열 전달이 안 되면 납을 살짝 묻혀가지고 떼면 퐁 빠집니다. 그리고 패턴 살아있는지 보여드리면 위아래 패턴 살아있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쉽죠? LED 다시 붙일게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작업을 빨리 하고 요거만 붙이고 밥 먹고 조립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떡딱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밥 먹고 오는 시간이죠. 예. 기존에 있는 거 땡겨버리고 요거는 새 걸로 안 갈고 중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 그거예요. 폐에서 폐 LED 바를 고장 난 LED만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V 전압 올려놓은 상태에서 21.4V 정도 되네요. 찍어보면 LED가 다 잘 들어오죠. 작업은 끝났습니다. 요거 LED 밑에 바 붙여주고 이거는 그냥 양면 테이프로 뒤에 붙여주면 돼요. 오늘 작업처럼 LED만 떼가지고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작업을 다 일일이 못합니다. 귀찮거나 이럴 때면 저도 그냥 바 자체를 갈아버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부분, 수리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크기 때문에 저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LED만 문제 있는 LED만 교체를 한 겁니다. 대부분 이제 모니터 수리로 의뢰를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LED 바를 교체를 해드려요. 바 자체를 교체합니다. 그 대신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 LED 하나만 교체를 하셔도 되지만 수명이 거짐 다 비슷해요. 하나가 나가면 한 6개월, 7개월 있으면 또 딴 거 나갑니다. 그래서 또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는 충분히 해주시고 점검도 충분히 해주시고 지금 점검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요거 이거 뭐라 하더라? 이거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빛을 퍼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요거 본드로 붙여갖고 9일 동안 저는 식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본드 뿌려주고 밥 먹고 올게요. 네, 설렁탕 먹고 왔습니다. 먹고 오는 동안에 이제 아까 붙여놓았던 이제 그 본드 다 굳었어요. 그래서 바로 조립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립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간단하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 앞뒤 잘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모니터 됐죠? 액정을 달아줍니다. 다시 그리고 액정을 거치해주는 액정대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색 부분이 액정하고 맞닿는 부분입니다. 그건 항상 유념하세요. 아유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릅니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 못하니. 어쩐지 오늘은 운수가 좋... 네 안녕하세요 황컴입니다.
장갑 끼고 가세요. 이거 쇠가 막 날카로울 수도 있어서 손 베일 수도 있습니다. 장갑은 꼭 끼고 하십시오. 이제 모니터 조립은 다 끝났고 이제 부품 기판하고만 조립을 해주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 패널 같은 경우는 LG 패널이에요. 백라이트는 삼성이나 LG나 뭐 제품 번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까서 품명을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모니터 패널 모니터 그 뒤에 판때기를 까보면 패널 번호가 있어요. 패널 품번이. 패널 품번을 보시고 검색하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가장 정확하고. 모니터 수리 다 끝났습니다. 다 조립 끝났고요. 전원을 인가시켜보면 백라이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넣으면 LED에 불이 들어오고 뒤쪽에 백라이트에 불이 들어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파란색 불 들어오면서 여기 백라이트 쪽에 불 들어오죠. 그리고 영상이 안 들어오네 하고 절전으로 들어가면 백라이트가 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 노트북하고 연결해 가지고 영상 잘 뜨는지까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도 쓰고 있는 LG 엑스노트 노트북 SSD만 넣고 아직도 10년 이상 잘 쓰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 누르고 배터리가 없으면 배터리만 사서 가면 돼요. 근데 전 필요가 없으니까 RGB 케이블로 연결하고 그러면 영상 들어오니까 파란색 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드리면 모니터 백라이트 수리 잘 끝났습니다. 이러고 한 1시간 정도 테스트만 진행을 더 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지금 케이블 연결 단자가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막 파란색으로 났다 하얀색으로 났다 이러네요. 단자만 똑바로 잘 꽂아주고 이러고 테스트를 조금 오래 더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백라이트, 모니터 백라이트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니터 간단한 점검 방법 같은 것도 알려드렸고 대부분 이제 업체를 맡기셔가지고 아이고 아까 설렁탕을 많이 먹어서 트림이 나 가장 좋은 거는 업체를 끼셔가지고 업체에다 수리를 맡기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다고 하시면 이제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 집에서 이렇게 백라이트 수리를 해가지고 한번 살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고 한 테스트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로그인하면 이렇게 잘 나와요. 하면 잘 나오죠. 그래서 항상 작업하실 때는 액정 안 깨지게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냐?